안녕하십니까. 더 공시의 김수원입니다. 오늘 그 회계 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이 9월 22일 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상장회사 회계 위반 사례라고.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표현이 뭐가 있냐면 회계 사기를 저지르는 회사 중에는 거래소의 여기 보시면 시장 조치 회피를 위해서 분식 회계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 주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회사들이 어떤 시장 조치라고 하면 우리가 뭐 관리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폐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경우를 말하는데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상폐 실질 심사에 들어갈 우려가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회계 사기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 부정을 저지를 유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회계 부정이 생긴 사례들을 금감원이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서 저렇게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한번 제대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시장 조치 회피를 위한 그 회계 사기 대표적인 굉장히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뭐냐면 3년 연속으로 별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말고 3년 연속으로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 손실을 내고 있는 코스닥 기업인 경우에 4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내게 되면 상폐 실질 심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거래에 있어서 약간의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재무적인 상황이 안 좋게 되면 바로 상폐 실질 심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도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 상폐 실질 심사를 들어간 경우는 뭐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코스닥 상장 규정 그 28조 1항에 나와 있는데 다만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연결 기준으로 봅니다. 연결 기준으로 보고 그 다음에 상장할 때 우리가 기술 특례나 아니면 그 성장성 특례로 그 상장한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은 이런 이제 경우에 예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기술 평가 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상장 유지 특례를 받는다고 해서 차바이오텍이나 메디포스트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 적용에 예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금감원 감리 적발 사례를 한번 볼게요. 회사 이름은 제가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자, 3년 연속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 손실을 낸 코스닥 상장사 주식회사 짜장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짜장은 종속회사로 단무지하고 군만두 두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영업 이익을 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짬뽕이라고 하는 참여회사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 짬뽕에게 허위 매출을 일으킵니다.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종속회사인 자기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종속회사인 군만두에게 유상증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군만두는 유상증자 대금을 받아서 짬뽕에게 자금을 송금을 해줍니다. 재무제표에는 그 대여금으로 계산을 해놓죠. 그러면 이 짬뽕이 짜장에게 매출 대금을 입금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조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을 내기 위한 거예요. 매출을 일으켜서 영업이익을 내기 위한 거. 그리고 짜장은 또 어떤 짓을 하냐면 종속회사인 단무지에 자기네 직원을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하고 이 직원의 실제로는 짜장의 일을 하지만 이 직원에 대한 급여는 단무지가 내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급여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짬뽕에 대해서 허위 매출을 일으켜서 손익을 조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4년차 때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켜서 관리종목 지정을 면하게 되는데 이 짜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상장 폐지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이제 그 허위 매출 거래, 어떤 분식 회계, 회계 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는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건데 자 우리가 기업 공시를 보면 이 회사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3년 연속 영업 손실 회사이냐 별도 재무제표상으로 그거는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네. 네, 회사 사업 보고서상에서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딱 보면 아, 이 회사가 3년 연속 영업 손실 회사이다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별도 재무제표상으로 영업 흑자를 만들어내야만 되는 강력한 유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4년차 재무제표를 딱 보고 3분기까지 누적으로 영업 손실이 나고 있다 그러면 이 회사 굉장히 지금 절박하구나. 지금 4분기에 어떻게 하든지 영업 흑자로 돌리지 못하면 이거는 바로 관리 종목으로 가게 되니까 이 회사는 굉장히 그런 유인이 강하다. 물론 이런 회사들 중에서 뭐 분식 회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유인이 강한 상황이다. 그런 거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의심스러운 신규 거래처에서 대량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아시냐면 그 우리가 재무제표하고 재무제표의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 주석을 보면 자 매출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매출 채권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니까 매출 채권도 증가하는데 매출 증가에 비해서 매출 채권 증가율이 훨씬 더 높다. 그러면 허위 매출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죠? 자 별도 재무제표상으로 영업 흑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유인이 강한 회사가 갑자기 의심스러운 신규 거래처가 등장하면서 거기서 매출이 대량으로 발생되는데 매출 채권이 또 엄청나게 발생이 된다. 그러면 허위 매출일 가능성을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좋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 매출 채권으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종속회사인 군만두에 유상증자를 하는 형식으로 돈을 보내주고 군만두가 다시 짬뽕에게 돈을 보내고 짬뽕은 차명회사죠, 그죠? 짬뽕이 다시 짜장에게 돈을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매출 채권을 해소해버리게 되는 경우는요. 그런 경우는 역시 재무제표 주석에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밑에 자회사, 종속회사와의 뭐 유상증자 자금 거래라든지 아니면 특수관계인에게 어떤 그에게 자금을 대여한 흔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돈이 어떤 식으로 돌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 포착은 못해요. 왜냐하면 짬뽕 같은 회사가 차명으로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 황망하게 그 회계 사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거는 3년 연속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가 4년 차에 들어가서도 역시 계속해서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면 그런 회사는 피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자기가 봤을 때 그래도 좀 전도 유망한 회사다 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신규 거래처에서 대량 매출 발생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재무제표 주석에서 어떤 특수관계자의 자금 거래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한번 검증을 하는 게 좋고요. 자 이런 회사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면 별도 재무제표에 영업 흑자는 나는데 당기 순손익은 대부분 적자입니다. 그다음에 별도 재무제표상으로는 영업 흑자고 연결 재무제표상으로는 영업 적자인 경우가 많아요. 예. 또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억인데 4분기에 갑자기 플러스 55억의 영업이익을 냈어. 결과적으로 연간으로는 아주 조금 소량의 한 5억 정도 뭐 영업 흑자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 회사가 분식 회계를 했다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투자를 하실 때 유의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거에 어떤 기업들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보타바이오라는 회사, 제낙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회사들이 회계 분식을 했다, 회계 사기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이런 회사들의 별도 재무제표상의 영업 그 손익 패턴을 보면 지금 아주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세 번 쭉 영업적자로 갔다가 4년차 때 흑자, 또 세 번 쭉 영업적자로 갔다가 4년차 때 흑자, 쭉 갔다가 흑자, 이런 패턴을 보이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4년차 때 위기가 왔을 때 열심히 하자 해서 흑자 한번 내주고 또 세 번 이렇게 바바방 하다가 야 안 돼 이러면 안 돼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타바이오 같은 회사는 한번 보십시오. 쭉 세 번 가다가 흑자, 쭉 세 번 가다가 흑자 했는데 2016년, 2017년에 영업 적자를 내고 2018년에 상폐됩니다. 예. 자 이거는 상폐되는 이유는 제가 보타바이오 뭐 재무제표를 제가 뭐 이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감사 보고서에서 아마 이런 회사들은 거의 100%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견 거절 상황을 해소하지 못해서 이제 상폐가 된 것 같고 이런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보타바이오 굉장히 저 귀에도 굉장히 귀에 익은 종목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낙스 같은 경우는 쭉 뒤에서 제낙스는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따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따로 다룰 텐데 제낙스 같은 경우는 세 번 쭉 가다가 한 번 빵 흑자 내주고 세 번 가다가 한 번 빵 흑자 내줬는데 2016년도 이후에는 세 번 딱 가다가 19년도에 딱 빵 하고 흑자를 해줘야 되는데 못 냈습니다. 예, 못 내고 마이너스 69억 이렇게 이제 네 번 연속으로 지금 적자를 이제 낸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상폐 실질 심사를 받아가지고 기업 개선 기간이 부여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뒤에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자 짜장이 있습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해요. 사모 유상증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를 대거 발행을 합니다. 이러면서 최대 주주가 바뀌어요. 그리고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을 합니다. 이 바뀐 최대 주주나 뭐 이 신임 대표이사가 뭐 서로 이제 어떤 특수한 관계겠죠. 예, 최대 주주가 새로 들어오면서 대표이사를 바꾸는데 그리고 나서 회사에는 이제 유상증자 대금도 들어오고 이제 CB 자금도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제 뭐 이상한 그 뭐 신설 투자 자문사 같은 게 생깁니다. 이런 게 생기면서 이쪽으로 뭐 그에게 자금이 대여가 된다든지 아니면 선급금 형식으로 밑에 자회사한테 그에게 선급금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시에서는 이런 신설 투자 자문사가 사실상의 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라는 것을 누락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특관자 같은 경우는 그 뭐 매출 매입 거래라든지 어떤 자금 대여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숨기기 위해서 이런 어떤 신설 투자 자문사가 특수관계자 특관자라는 것을 숨깁니다. 숨기고 있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뭐 특관자라는 것을 밝혀놓고 그냥 대놓고 뭐 그에게 뭐 자금을 대여한다든지 뭐 선급금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회사에서 만약에 특관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이상하게 재무제표상에서 뭐 그에게 선급금이 빠져나간다든지 어떤 뭐 그에게 대여금 채권이 생긴다든지 할 때는 어떤 그 회사의 그 최대 주주나 아니면 어떤 대표이사하고 관계 있는 특수한 법인 쪽으로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짜장 같은 경우는 상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폐가 된 이유는 이 거래가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게 상폐가 될 때는 회사 상폐시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 거래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상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부수적인 다른 문제들 어떤 뭐 회계 사기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상폐가 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예. 아까 전에는 상장 폐지를 하기 상장 폐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네. 방금은 그렇게 하게 되면 짜장이라는 회사가 뭘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아, 이 경우는 아까 케이스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네. 아까 이제 거래소의 시장 조치를 회피하기 네. 위해서 회계 사기를 저지른 거는 앞에 같은 케이스고 네. 제가 요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거는 그 시장 조치 회피를 위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단순 회계 사기, 회사의 어떤 최대 주주가 바뀌고 이 최대 주주가 자기가 아는 사람을 새로 대표 이사로 앉히면서
회사 자금을 계속 이제 빼돌리는 자기들 네, 빼돌리는 형태입니다. 빼돌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무자본 M&A 있죠. 네. 그 무자본 M&A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서 뭔가 이런 패턴이 나타날 때는 이제 조심을 해야 돼. 요거는 이제 그래서의 시장 조치하고는 상관없는 사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공시를 보고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말하듯이 최대 주주가 너무 좀 자주 변경이 된다. 이거는 이제 최대 주주 변경 공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무자본 M&A를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빈번한 증자, 3호 증자 또 12BW가 너무 빈번하게 이제 발행이 된다든지 자 이런 것도 증자나 12BW 발행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분명히 그에게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이게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에 투여되기보다는 어떤 대여금이나 선급금의 형태로 무득이 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될 때는 이 돈이 지금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느냐 바뀐 최대주주나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특수관계법인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대여금이나 선급금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돈도 재무제표를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이것도 회사에서 뭐 인위적으로 그 숨기는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 도리는 없습니다만은 회사가 이제 감사를 받게 되면 회계 감사를 받게 되면 회사의 이제 캐시플로우를 감사인이 보게 되는데 이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분식을 통해서 숨기기가 상당히 그 어렵거든요. 회사에 실제로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 현금이 어디로 나갔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여금이 나갔다든지 뭐 선급금이 지급된 이런 부분들은 좀 숨기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 거절 받은 기업들 대부분이 보면 어떤 자금을 대여했다든지 선급금을 뭐 지출을 했다든지 했는데 뭔가 선급금을 준 곳 또 대여를 해준 곳이 명확하지 않다든지 그 증빙 자료를 제출을 못해서 의견 거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여금이나 선급금 같은 경우가 뭉터기로 유증이나 아니면 12BW 발행된 이후에 명확하지 않는 곳에 대량으로 나갔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이제 시장 조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 요 경우는 지금 시장 조치하고 상관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짜장이 있어요. 짜장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실질 사주가 있습니다. 이 실질 사주가 자, 사채 업자한테 사채 50억을 차입을 합니다. 1번. 그리고 이 짜장에게 유상증자로 50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짜장은 짬뽕이 소유한 건물을 100억에 사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빌딩 계약금으로 50억을 넣어줍니다. 이 50억은 근원은 어디죠? 사채 업자한테 실질 사주가 50억 받아서 유상증자 대금으로 50억 넣어주고 이 50억 대금을 빌딩 계약금으로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 짬뽕이 어떻게 하냐면 네 번째로 빌딩 계약금 50억 원을 이렇게 실질 사주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돈을 받아가지고 짜장에게 유상증자 2차 가장 납입을 또 합니다. 두 번째 유상증자. 그럼 짜장은 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빌딩 잔금으로 50억 원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짬뽕은 또 그 50억 원을 실질 사주한테 또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실질 사주는 이 50억 원을 사채업자한테 상환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번의 유상증자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예. 자본이 보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짜장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본 완전 잠식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상장회사가 자본 완전 잠식이 되면 관리 정목이나 아니면 상패 실질 심사를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장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유상증자, 가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짜장이 자본 완전 잠식이 예상된다, 상패가 우려된다. 그러면 자 앞에 경우처럼 두 차례에 걸쳐서 허위의 3자 외정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딩을 사는 것처럼 허위 매매 계약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죠. 자 자본 잠식 우려되는 기업이 자본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에게 유상증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대규모 그 유형 자산을 취득한다. 자, 이 부분은 이상한 거죠. 예. 근데 이런 경우에 또 근무를 취득했는데 장기간 취득세를 미납을 합니다.
취득세를 미납을 하면서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언제든지 입주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 아니고 이미 가동 중인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재무제표의 유형 자산의 건물과 토지로 바로 올릴 수 있는데 바로 올리지 않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산을 해놓습니다.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고 있는 설비라든지 아니면 짓고 있는 건물이 건설 중인 자산인 거지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이제 매매 계약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미납하면서 재무제표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산을 해놓는 경우죠. 자,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아, 이 거래는 좀 이상하다고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 자본 잠식이 예상되는 기업도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많고 자본금보다도 자본 총계가 작은 상황이 자본 잠식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자본금이 이만큼 있는데 자본 총계가 그 자본금보다 얼마 더 많지 않다.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많기는 많은데 조금밖에 더 안 많다. 그래서 그런 회사는 한 번만 적자를 내면 바로 자본 잠식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자본 잠식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본 잠식이 예상되는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이런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유상증자 이후에 뭐 대규모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한번 의심해 볼 만하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금감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 투자를 할 때 한계 기업 여부를 좀 보시라. 그래서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느냐? 자, 알 수 있습니다.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자본 잠식 상태. 자본 잠식에 진입할 우려가 있느냐? 아니면 이미 진입했느냐? 자본 잠식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완전 자본 잠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자본금하고 자본 총계의 차이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대 주주가 이상하게 자주 변경되는 회사. 그다음에 우리 3호 유상증자나 시비 발행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자주 발생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될 수 있으면 뭐 투자를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지만 회사의 뭐 개인들이 판단할 때 사업 구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도 한번 믿고 투자할 만하다 할 때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진 않는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기업 공식, 그 재무 정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낙스라든지 일부 기업들 실제 사례를 가지고 시장 조치 회피를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 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 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